사전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뭐 개수기라든지 아니면 그 전반적인 그런 표를 마지막에 집계하는 그런 과정이 외부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인데 어떻게 조작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전문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사실 개수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지금 이 선거 시스템이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류기를 통하지만 이를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개수기를 통해서 몇 장인지 확인하는 기능만 있다고 해요. 그 개수기는. 물론 다른 우역은 우리는 갖고 있지만 개수기는 확인만 하고 그 확인된 걸 가지고 이제 100장짜리 몇 뭉치를 가져가서 이거 몇 뭉치입니다 해서 손으로 일일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계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벽에 붙이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개표하는 데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그 개수기로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그 나온 결과를 직접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안 보낸다고 하고 애널로그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 한다고 하면 굳이 트릭을 쓴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자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네네. 디지털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당연히 쉬운 일로 넘어가지 왜 사람을 일일이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걸 하느냐 네, 이거죠. 저도 그 생각인데, 분류기기에서 바로 데이터가 다 분류가 되고, 그럼요. 사실은 그 디지털로 다그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로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보내면 중간에 그 과정이 다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일일이 그걸 수작업을. 마치 이건 간단하게 디지털로 할수 있는데, 우리는 조작이 없이, 우리는 매우 조작 없이 투명하게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일종의 느낌이에요. 쇼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요. 네.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다 했으니까 당연히 맞겠다고 잘했어. 아, 그런 네. 식의 말이 나올 오히려. 게 아, 그런 말이 나오게. 일종의 그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편을 만드는 꼴이 되고 만약에 그게 해서 타이핑 해가지고 보냈는데 가다가 딴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보냈다고 거기에 도착한다는 거100%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RF로 해서 초고속으로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짧은 거리 통신은 와이파이로 해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와이파이 통신을 해갖고 잡아가지고 그걸 처리해버리면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보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중앙 서버에 갔을 거다. 이런 거를 그냥 은연 중에 가능하는 거죠. 타이핑을 해가지고 프린터 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을 읽어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맞춰 보이는데 그것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는 조작해서 보낼 수 있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최종 서버에 들어간 그 사이의 미로는 아무도 제대로 태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체크를 하려면 그 전체 그 서버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알고리즘을 제대로 다 공개를 하고 그것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야지. 수학을 풀었어요. 수학을 풀었는데 아이 나답 맞아 맞아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검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캘큘레이터를 할 수도 있고 뭘로 할수 있어요. 그 검산 부분이 없는 거는 이거는 맞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공개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맞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슨 조작이 일어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 집계를 해가지고 예,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해서 그 입력한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관위의 중앙 서버까지 그 거리, 그 간격에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 많은 거에서 그거를 다 뒤져서 일일이 확인해 볼 사람이 동시에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그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이 보이는 이 모든 수작업 중심의 시스템이
오히려 그냥 보여주기의 쇼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이 그냥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사실은 더 훨씬 간단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냐면 네. 사람이 일단 사람이 거치면 네.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짜놨으면 휴먼 에러가 없어요. 아, 네네. 사람이 거치면 휴먼 에러가 생겼어요. 3자를 쓸 걸 2자로도 잘못 쓸 수 있어.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걸 휴먼 에러라고 그래요.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도 쓰고 기계도 쓰고 하는데 네.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안 한다고 한다면 네. 카운터 계수기가 네. 아주 구식이라 네. 그걸 할 수 없대. 아무리 구식이라도 지금 21세기예요. 네. 21세기에서 그런 구식을 그거를 돈 주고 사와서 쓴다고요? 그 사와서 쓰는 LG U 플러스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아까 잠깐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계수기를 처음에 분류기 쓴 다음에 계수기를 한 번 더 쓰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오류를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그 분류기 할 때 이미 어디에 몇 표 들어갈까 다 끝났는데 또 계수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에러 시스템이 있어요. 네. 에러 시스템이 있고 에러 시스템을 더했어. 그러면 에러에다 에러를 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0.9라는 에러가 생겼어. 1이어야 되는데 0.9가 됐어요. 0.9가 두 번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0.81이 되죠. 그리고 1.1을 두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1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더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네. 그 분류기에서 나왔는데 100장이 나왔는데 그걸 또 다시 일일이 펴가지고 다시 수량을 잰다고 할 때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 봤을 때는 아 이걸 100번을 한번 센 다음에 또 여기서 분류해가지고 또 100번을 또 센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학자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휴먼 에러를 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게 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은 그러니까 기계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에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 장소 투표를 이 개수하는 그 장소를 떠난 상태에서 중앙 서버까지는 어쨌든 유선이라든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저 어떤 해킹을 가진 사람 해킹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상상을 해보면 어떤 게 주로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킹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용선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회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인트라넷을 만들고 랜을 깔게 되는데 그 랜하고 그 바깥에 있는 인터넷 사이에는 파이어월 그러니까 방어벽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전용선을 깔아야 되는데 전용선을 안 깔고 일반선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무선으로 움직여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LTE나 뭐 5G나 그 전에 3G에서 나왔던 것이 있잖아요. 네네. CDMA라고 있었잖아요. 네, CDMA는 원래 만들고 처음 쓰기 시작한 데가 군용이에요. 왜 군용이냐면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하기 때문에 네. 보안이 굉장히 엄정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쓰겠으니까 네. 옥소곤을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 OFDM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LTE라는 게 OFDM이에요. 근데 5G도 OFDM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OFDM에는 뭐가 안 되냐면 보안이 유지가 안 돼요. 아.
공중에서 보안이 유지가 안 돼요. 그거 얼마나든지,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 드라마에도 보면은 아, 전화 그대로 벗겨서 도청하는 거. 아, 네네. 그게 CDMA에서는 되지 않을 짓을 OFDM으로 가면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5G에서 물론이고. 예, 5G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예. LTE하고 5G에서 5G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지금 그 5G 환경이나 LTE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이 해킹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 해킹을 통해 가지고 수를 조정하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내 표 가운데 한 표를 그냥 가져가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 통신을 하는데 디지털 통신을 할 때 그 인터넷으로 보내든가 뭐를 보내든가 패킷 단위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면 다 버리고 다시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해놓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처리한 다음에 에러 계속 만들다가 또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보안이 완전히 깨진 OFDM을 쓰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작의 그러니까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뭐냐면 그 통신 회사에서 싸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보안에 관한 거는 무시하고 왜 보이지 않으니까 군인 같으면 보안이 철저하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는데 이거는 커머셜한 거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하고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커머셜로 스펙으로 쓴다? 상식이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떤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벤자민 사장님 말씀을 쭉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이 유무선 그런 시스템은 중국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중국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선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막았어야 돼요. 유선으로 해가지고 전용선을 썼으면 중간에서 따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거 있죠. 그러면 개수기에 무선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그리고 거기 갔었던 분들 다 하는 얘기는 개수기는 단지 이 그 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 숫장을 숫자를 100장이 맞는지를 세기만 하는 용도로만 쓰인 거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만약에 조작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QR코드를 인식을 한다든지 거기서 몇 번을 찍었는지 확인해서 작은 어떤 무선집 같은 걸 해가지고 중계기 쪽으로 보내는 게 화웨이 중계기 쪽으로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그걸 조금 상시하게 그게 굉장히 내가 볼 땐 궁금하고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지금 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테러를 하려고 그랬어. 네. 폭탄을 설치했어. 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요거, 이거 두께가 얼마나 돼요? 어? 기껏해요. 1cm도 안 되는, 이렇게 얇은 거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한다. 그리고 박스, 그게 쉴드 케이스라면은, 고조파가 못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 핸드폰이 엘리베이터 그 쉴드 케이스에서도 터지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엉성하게 박스 만들어 놓은 것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 그 무선 기기에서
그 화웨이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뭐 5G나 와이파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수한 방법.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하면은 와이파이가 그 SSID라고 와이파이 이름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게 어떤 다른 통신으로 보낼 수도 있을까요? 그럼 초음파 쓰면 되죠. 아, 초음파요? 네. 예를 들어서, 빌자면, 적외선을 쓰든가. 아, 적외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리모컨 컨트롤에서 다 쓰잖아요. 이 방 안에서 여기, 저쪽에 있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탁 틀어도 튀어서 불러 가요. 아, 네. 그래서 동작이 되잖아요. 근데 네. 짧은 공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와이파이가 아니고, 네, 네. 아예 핸드폰에 그러니까 칩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화로도 바로 연결이 되죠. 근데 그 전화는 자기네 회사 거니까. 아, 네. 아, 그럴 수 있겠네. 로그 다 지워버리면 네.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5G망이라는 게 사실 그 통화는 기본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U 플러스 5G라고 적혀 있는 그 화웨이 중계기가 네. 그냥 일반 전화기를 중계하는 그런 정도의 통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네요. 아, 그 당연히 네. 하고 네. 거기에다 플러스 데이터 전송까지 되죠. 네. 네. 고속의 데이터도 전송이 돼요. 네. 아, 그러면 원래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네. 수작업 중심의 어떤 그 개표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마지막에도 이제 컴퓨터로 전용선으로 해서 이제 그 수작업으로 자료를 네. 이제 선관위로 올려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무선 기기잖아요. 화웨이 중계기라는 게. 무선 기기가. 무선이 틀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게 일종의 그 허브처럼 허브요. 네. 네 허브처럼 그 짧은 기간 거리에 어느 정도 이상을 못 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랜 이서넷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서넷 같은 경우도 패스트 이서넷이라고 하면 100m 정도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50m를 써요. 그 중간에 한번 허브를 써서 네. 증폭을 해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화웨이를 넣어가지고 딴짓을 하면 아. 못 잡는 거예요. 네. 중계기 안에. 네. 중계기. 그러니까 중계기라는 게 그러면 허브 같은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중계기라는 것은 멀리 갈 수 없는 어떤 신호를 중계기를 거쳤다 갔을 경우는 더 멀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네. 이 랜을 갖다가 썼을 때 보통 네. 여기서 컴퓨터에서 나오잖아요. 저기에서 네. 나오는 거는 이서넷 랜이에요. 네. 이서넷인데 그건 인터넷하고는 달라요. 이서넷 랜인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줄을 따라서 가든지 와이파이라고 하는 무선을 통해서 가든지 가서 어느 박스에 들어가죠. 그 박스가 그게 일종의 신호를 터미널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 스위치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걸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들어온 걸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스위치도 있고요. 여러 종류예요. 그거는 그건 네트워킹에 들어가는 종류들이거든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장비 자체에다가 그 화웨이 백도어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거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아, 네. 그것도 그 안보 전문가가 아까 몇 시간 전에 만난 안보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보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국의 삶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이 전쟁을 대비하거나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대비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어도 그 겪은 세대는 거의 늙고 죽어갈 때가 됐고 안 겪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좋은 결과만 가지고 어? 세상에 누가 그럴 일이 있어? 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왜 교도소가 있습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맞죠. 항상 선의를 위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저는 이제 중계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아까 백도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화웨이 중계기가 본래 설치하려는 목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설계할 때는. 그러나 그 설계 목적 이외에 방금 얘기하신 백도어 같은 걸 통해서 그럼 계수기는 그걸 세는 것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QR코드의 정보와 그걸 이제 그 어떤 누구를 찍었는지 그 정보를 소형 무선 장비를 통해서 화웨이를 연결해서 백도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백도어로 연결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정상 서버로 갈 수도 있고. 아, 자유자재네요. 근데 그때 근데 그 계수기가 그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시간이 왕창 걸릴 것 같죠?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을 갔다 왔다 이렇게 한다면 빠를 것 같죠. 전자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걸 생각하면 별로 늦은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그 네트워킹 장비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동영상을 봅시다. 어느 사람이 동영상을 보는데 똑같은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시간 차이가 나.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동시에 다 못 보내기 때문에 레이턴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버퍼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이프라인처럼 요게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요만큼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올 때까지 요 시간은 항상 똑같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속 되니까 빨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유자재로 적당히 조절하면 1, 2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전자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그럼 사실 뭐 지역적 개념이란 것은 거의 없죠. 없는 거네요. 옆에 있으나 뭐 미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되레 그러니까 무선으로 가든지 뭐 유선으로 가든지 하는 속도보다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 속에서 프로세스 하는 시간의 딜레이, 소재에서 한 딜레이가 더 길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럼 방금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이 정보들을 몰래 이제 가져갈 수도 있다 얘기하셨는데, 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개표한 현장에 계수기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이게 10개에서 10몇 개 정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표가 확인되는 것을 정보가 쭉쭉쭉 갈 텐데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중계기, 화웨이 중계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내려고 필요한 것이 몇 바이트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당 그러니까 한 패킷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한 패킷이라고 해봐야 3K 바이트예요. 3K 바이트면 3000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3K. 그러면 3K 바이트를 그게 전송 속도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80bit per second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이 보통 100메가죠. 이게 80메가 5G. 5G는 모르겠고 80. 80이라고 그랬잖아요. 80메가죠. 메가. 80메가빗 퍼 세컨드예요. 그러면 바이트로 하면 글자로 본다면 8메가빗 퍼 바이트 퍼 세컨드예요. 8메가는 8000자예요. 그러면 8메가면 8000이 아니죠. 8K가 8000이죠. 그렇죠. 8메가니까 메가니까 곱하기 1000. 800만. 800만. 그러면 1초에 800만 글자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가 800만이 아니라 8000개도 안 될 텐데 그러면 0.1초, 1밀리서컨드면 다 해결이 되겠죠.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해도.
QR코드 조금 한번 물어보시죠. 아, 네. 그 QR코드가, 이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좀 혹시 그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그 QR코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네. 뭐, 지금, 뭐, 예를 들었다면 거기에 뭐, 그 필요한 정보만 넣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정보까지 집어넣어도 아무도 몰라요. 아, 네. 그러면은 제 궁금한 부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넣을 수, 암호화해서 넣을 수도 있나요? 그것은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아, 네. 그렇죠. 바코드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이중으로 돼요. 아, 네. 바코드는 바의 크기에 따라서 보이고, 네. 그 밑에 또 숫자로 써져 있어요. 숫자가 있죠. 그래서 네.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네. QR코드는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